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7페이지 적중심화 문제입니다. 1번, 갑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시점이죠. 자, 우리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이 성립하는 때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때고,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죠. 그래서 3번, 갑이 사망한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 성립 시점으로 봤으니까 1번, 갑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언장 작성을 완료한 때가 답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갑이 을에 중도금 체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뒤에서 참 많이 나오게 될 질문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X토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병이 선인지 악인지 묻지 않고죠. 따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는 유효한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범죄 무효가 되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명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통종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병이 선이냐?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 병이 제3자냐죠. 자,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제3자입니다.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따라서 갑은 상속인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매매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범죄 무효이다. X입니다. 아, 우리가 반사회적 범죄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세금 회피나 채무 회피나 투기 행위처럼 서로 그것이 나쁜 짓으로 평가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을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죠. 자, 이 문제는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번, 무효입니다.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2번도 무효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동업이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치죠? 반사회적은 무효네요. 3번, 당연히 반사회적이고요.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법률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금전적 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이유로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5번. 무역업자 갑은 밀수 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자, 돈을 차용했다는
그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밀수 자금인 거죠. 이렇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한번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표시도 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이 차용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의 병이 갑의 매매행위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일단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을이 병이 또다시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는데 특징은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병이 뭐였습니까? 적극 가담했네요. 따라서 갑과 병 간의 이중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고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상태죠. 따라서 가병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제일 매수인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송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엑스톨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점이 좀 옳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쌍방 간의 의사는 엑스토지이고요. 계약서에다가는 Y토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 매매 대상인지에 대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시된 대로 Y토지가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X토지가 되는 거고요.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죠. 자, 문제에서 갑은 을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Y토지가 아니라 엑스토지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대로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차고에 의한 의사표의 차고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Y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면 차고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연적 해석 결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면 차고를 이로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차고는 항상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옳은 것은 1번이죠.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갑의 의사는 제곱미터당 얼마죠? 98만 원이죠. 자, 표시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곱미터당 89만 원이라고 표시했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므로 별말 없으면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이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어요. 만약 의사대로 98만 원에 합의했고 98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전제했다면 무슨 해석을 전제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전제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계속 보시면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다시 문제입니다.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이중매매입니다. 그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이중매매 자체가 사기일 수는 없으니까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습니다. 그럼 달라지죠. 적극가담하게 되면 매매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선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명사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준법률행위인 것은 3번이 답이죠. 그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2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저당권의 설정이죠. 왜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입니다. 3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규정, 기억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규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이 나왔는데, 32회죠? 또 나올 수가 없죠. 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문제인 거죠.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뭡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처벌하지만 그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요. 특히 초과된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죠.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문제처럼 3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찾으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만을 못 받을 뿐이기 때문에 3번이 뭐가죠? 답이 되는 것이고 따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유효 요건인 거죠. 5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아니죠? 자, 계약의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자,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체크된 거죠. 적어보면 이런 거죠. 자, 처분 행위와 채권 행위로 나뉘고요.
요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행위는 다시 물권 행위와 준 물권 행위로 나뉘는 거죠. 자, 물권 행위는 뭔가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 물권 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고,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물권 행위와 준 물권 행위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채권의 양도는 채권을 변동시키죠. 준 물권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에 해당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이죠? 자, 유효한 거죠? 자, 2번인데,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매행위라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일단 중간생략등기를 왜 유효하냐면, 첫째,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또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 두 번째 이유는 중간생략등기는 왜 합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 자체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이죠. 자, 5번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자, 10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반사회적이지 않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그죠? 디귿번 볼까요?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보험가요?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닌리그래 가지고 답은 3번이고 참 문제가 쉽죠, 여러분들? 11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려해. 자, 기억입니다. 강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박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로 이해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 네 번째, 강박이 너무 지나치게 강박이 너무 지나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에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니은병,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죠?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병 하나만이네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인 거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마당권 설정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매매든 증여든 저당권 설정이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이죠, 그죠? 궁박만 본이죠.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라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무효인 거죠. 5번이 답이죠. 13번이죠.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가 되니까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 반복이죠. 기출문제니까. 자,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면 절대적 무효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병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3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15번은 마찬가지죠. 그죠?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5번. 만약 선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6번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작년도 문제죠.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작년도 쉬운 문제인데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죠. 1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경매 적용되지 않고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나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104조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자, 주관의 요건으로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필요한데, 궁박은 어려운 사정,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이고요.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인 거죠.
어떤 특정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X죠.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말한다. X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공박만 본인입니다. 그러면 공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기출문제 들어오니까 비슷한 문제 유형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자, 20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법률 효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31회 때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범위에서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22번. 아까 풀렸죠? 1번 문제가 답이고, 23번도 앞에서 풀었습니다. 5번이 답이죠. 중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